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 체육 및 유희 오락 경기가 13일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나깨나 뵙고 싶던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교정에 모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은혜로운 사랑을 가슴 벅차게 받아는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감격과 환희가 경기 장소에 넘쳐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병예 동지, 이병철 동지를 비롯한 혁명학원 출신의 당과 정부 간부들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을 졸업한 노 간부들이 혁명학원 일꾼,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과 함께 경기를 보았습니다. 먼저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들이 집체 격술 동작들을 펼쳐보였습니다. 유서 깊은 태양의 성지에서 주체 혁명의 믿음직한 육군, 우리 혁명 무력의 장래를 떠내고 나갈 유능한 군사 인재들로 자라나고 있는 만경대 아들들은 멸족의 투지와 기백을 안고 격술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대동강팀과 소라강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에는 혁명학원 학생들과 교직원 졸업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장애물 극복, 밧줄 당기기 등 경기 종목마다에서 높은 집단주의 정신과 완강한 육체기술적 능력을 발휘하며 우승을 향해 질주하는 선수들의 기세충천한 열의와 관람자들의 열기된 응원으로 경기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었습니다. 혁명학원 원아들과 교직원들, 졸업생들이 한데 어울려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은 관람자들에게 낭만과 희열을 한껏 안겨주었습니다. 이어 강반석 혁명학원 학생들이 출연하는 집단 체조 만경대의 혈통, 백규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혁명가 유자녀들을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두시고 온 세상이 부러우도록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 속에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한없는 긍지와 자랑을 아름다운 충일동에 담아 펼쳐보였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어 충성과 애국의 파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혁명가 유자녀들의 궁지 높은 어제와 오늘이 있고 더더욱 영광스러울 내일이 있다는 천기를 새겨주며 특색 있는 대형 변화와 기교 동작들로 분위기를 뚝뚝 보조시킨 출연자들에게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황성재의 뜻깊은 연설을 축하 연설을 받아놓는데 영광스러운데 얼 이렇게 문화들이 나와서 이렇게 체육 경기도 하고 집단체조 출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백두의 혈통, 망경대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가려는 그런 결심과 각오 더욱 굳어집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도해만지는 혁명가 유자녀들에 대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을 운명의 핏줄로 간직하고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에 절대 충성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 헌신중투해 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집단 체조의 마감을 장식하며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이 합창한 노래 배울수록 더 뵙고 싶어요. 불타는 소원은 언제나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원수님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는 혁명가 유자녀들의 염원을 담아 싣고
만경대 맑고 푸른 하늘가에 끝없이 미아리쳤습니다. 제6립 유이오락 경기는 창립 75돌을 기념하는 형령학원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의 혁명적 열의와 충천한 기세를 대가해 주었습니다.